제일 맞아요. LAH 해외 좋은 시험장으로 옐로우나이프를 선정한 이유는 수리온 때 알래스카에서 시험을 실시를 했는데 결국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를 하지 못하고 페어뱅크스라는 곳으로 이동을 해서 시험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. 그 이후에 알래스카와 옐로우나이프 2개소를 시험 장소로 이렇게 판단해서 5개년 정도의 기온을 분석한 결과 알래스카에 비해서 옐로우나이프가 기온적으로 상당히 일정한 그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옐로우나이프를 최종 LAH 좋은 시험장으로 선택을 했습니다. 준비는 한 1년 정도가 소요가 됐는데요. 먼저 정부 간에 우리 한국의 방사청과 캐나다 국방부, 그 다음에 캐나다 공군, 또 옐로우나이프 공항 뭐 이런 것과 긴밀한 체계를 유지를 해서 정부 간의 협조사항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.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 이제 준비를 한 과정에 있어서는 다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. 왜냐하면 이 우선 사내에서만 보더라도 계획 부서와 계약 부서가 또 다르고 또 EL 품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그 미국 측에 관련된 뭐 회사와 이렇게 미 국무부를 결국은 통해야 되는 건데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없어서는 미주 법인의 또 도움을 또 받았어야 됐고 이런 그런 어려운 사람이 사실은 있었고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이런 우리 현지의 FBO와 또 이렇게 왕래를 바로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 미주 법인의 도움도 받았지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. 저희들이 사실 그 LAH 좋은 시험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점을 뒀던 것은 수리온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때 미흡했던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보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. 예를 들어서 기뇨 수리 부속을 미리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특히 인원 편성 이런 부분도 상당히 심사숙고를 했다고 생각합니다. 아주 순조롭게 시험 진행을 잘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 저온 시험의 목적이 뭐냐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. 저온 시험의 목적은 이미 LAH 같은 경우에는 상온에서는 성능, 진동, 하중, 비행성 이러한 데 대한 영역 확장 시험이 이미 완료된 상태입니다. 그래서 상온을 떠나 마이너스 32도, 플러스 마이너스 3도 조건 하에서 이 진동, 하중, 성능, 비행성 분야에 기능 발휘에 문제가 있냐 없냐를 확인하는 시험이 우리 해외 저온 시험의 목적이 되겠습니다. 이 저온 시험이 이제 완료되면 LAH 개발 전체 일정의 약 한 96에서 7%가 완료되는 상태입니다. 그래서 내년 이제 2월부터 6월까지는 재확인을 하는 시험이나 또는 추가로 요구되는 시험들을 정리하는 그런 시험을 거치게 됩니다. 실질적으로는 실제 해외 좋은 시험이 이제 마지막 단계의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